문경시 의회 고상범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경 시내버스의 전면 무료화를 제안했습니다. 고 의원은 시민 모두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편적 공공복지가 실현되고 주민과 관광객의 버스 이용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. 경북 도내에서는 청송군이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해 버스 이용객이 20% 증가하면서 지역의 활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